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틀 동안 파밍한 다음에 저는 드디어 이번 시즌의 황혼전 스나이퍼를 얻었어요. 우즈메 RR4는 대양 적응형 프레미어. 저는 오늘 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PvE용으로도 좋은 것이 있고 PvP용으로도 좋은 것이 있어요. 특히 PvP용으로는 이 저격총 진짜 마음에 들었고 전 이 스나이퍼를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스탯이 이렇습니다. 충격 74, 거리 64, 안정성 53, 조작성 51, 제작전 속도 50, 포낭 발사수 90, 탄창 4, 조종 지번 67, 그리고 줌은 50이에요. 충신 그리고 동경의 대상과 비교해보니 우즈메는 스탯이 더 좋아요. 줌이 더 높긴 하지만 50이어서 줌은 디버프가 없어요. PvE용으로는 이런 버전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럼 총열, 부가 탄창, 3종 사격이나 광대 탄약통, 폭발 탄약이나 치명적인 무기, 그리고 안정성 걸작이 저한테 드랍되면 좋겠어요. 광대 탄약통과 치명적인 무기 조합이 저한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재장전 한 다음에 탄약이 8개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PvP 버전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소구경, 정밀 조준 탄약, 스냅샷, 폭파 전문가,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사용하기가 진짜 편해요. 소구경 대신 망치 탄속 강선이 있으면 사거리가 91이 되어요. 이것이 조준 지원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조작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더 중요한다면 새로운 충혈을 찾으세요. 조작성 68이 되어요. 탄창으로는 정밀 조준 탄약밖에 없고 첫 번째 속성으로는 스냅샷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속성으로는 거의 다 괜찮아요. 진짜 좋은 속성이 없어서요. 치명적인 무기, 보초격 예비 탄약 아니면 폭파 전문가는 다 괜찮아요. 초탄 사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요. 없어서 아쉬워요. 이 스나이퍼를 속성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스탯 때문에 좋아요. 충신이랑 제일 비슷한 스나이퍼입니다. 그리고 소년 버전도 있을 거예요. 소년자 계주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년자 버전에 정박도 소년 계주 부품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정박도 플러스 열이 시켜요. 아니면 소년자 사거리 설치하면 사거리 플러스 열이 되어서 조준 지원에 더 멀리 작동되어요. 소년자를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반적인 버전을 파밍한 것에 쓸데가 없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숙련자를 드랍된 황혼전 그랜드마스터는 아주 어려운 그랜드마스터일지도 몰라요. 못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황혼전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적어도 스냅샷이 있는 것이 파밍한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숙련자 버전을 미친 듯이 파밍해 볼게요. 이 스나이퍼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